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It's alright.충북 괴산군 청천면입니다. 맑은 물과 소나무 군락, 우리나라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화양구고. 이곳에 유난히 까만색이 돋보이는 오늘의 마이메이션이 있습니다. 유혜정 리포터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결혼 24년 차 김봉철, 조정란 부부입니다. 까만 외벽이 인상적인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입구를 지나면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바닥과 거실, 그리고 깔끔한 부엌 모두 반짝반짝합니다. 겉은 까맣고 속은 하얀 집. 어떻게 이곳에 집을 짓게 되었을까요? 괴산의 좋은 점, 이곳에서 저는 생각하니까 뭐가 좋다 이런 게 있나요? 아, 여기는 하얀 계곡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파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물도 일구수했다가 계곡도 좋고 단풍도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청정 계곡의 일급수,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곡도 있고 단풍도 있으면 매일마다 여기서 그냥 여행하러 오는 그런 기분이겠어요? 예, 힐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옆에 펜션이 몇 군데 있어서 여름에 학생들이 놀러 오면은 그 젊은 분위기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더 젊게 느껴집니다. 이 거실 속에 또 하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까만색 벽난로. 겨울마다 행복한 추억과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인테리어 아이템인데요. 특히 주물로 된 벽난로는 크기에 비해 열 효율이 높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좋다고 합니다. 집에 벽난로 두실 생각하셨네요? 예예. 이 동네가 워낙 강원도 날씨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 벽난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을음 가득이 걱정될 것 같은데 어때요? 아, 그래가지고 생각 끝에 브루세틴이라는 재질을 써가지고 저희는 그거를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벽난로 뒤에는 블랙 스테인리스를 덧댔는데요. 쉽게 녹슬지 않는 강철 합금이어서 그을음도 걱정 없습니다. 이 바닥을 떼려고 하면 한참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자마자 벽난로를 틀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보일러를 꺼도 하루 종일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아이고, 지금 제가 있는데도 더워질 것 같아요. 지금 땀을 흘리고. 저도 땀이 많이 나네요. 이거 좋네요. 버리기 쉬운 계단 옆 공간은 쓰임새 좋게 붙박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 어떤가요? 모던 스타일의 집에 어울리게 콘크리트로 제작했는데요. 개성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지금의 계단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보통 계단하면 나무로 많이 만들지 않나요? 예, 다른 집도 많이 다녀봤지만 나무 아니면은 타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 콘크리트를 저희가 직접 짜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반죽한 강화 시멘트를 틀에 넣고 며칠씩 굳혀서 유일무이한 계단을 만든 부부. 근데 콘크리트 재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이유는 타일을 깔는 걸 보니까 너무 미끄러워서 저희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해가지고 이 계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직접 다 제작을 해서 틀을 짜신 거잖아요. 네. 집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선생님. 아, 그러세요? 네.
부부의 노력으로 독특한 계단이 완성될 수 있었는데요. 고생한 만큼 만족스럽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2층은 부부가 집을 지으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바로 와인 홈바입니다. 집에서 분위기 있게 술을 즐기기 위해 나만의 와인 홈바를 만든 건데요. 이 집 홈바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날까요? 한국마다 이제 두둠밖에 이렇게 부부지가 이렇게 자라면서? 홈바로 지인 초대를 자주 하는 부부. 석불 그때 용신이나 동술 왔을 때 석불 꽃 먹다가 마당에서 막 파편 짓고 엄청났었잖아. 아, 두 번 다시 먹고 먹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 꼭 먹지 말자 우리 그랬었잖아, 그치? 다음엔 삼겹살이나 꼭 먹자고. 삼겹살 최고야. 이슬 한 방울로 돈독해지는 부부의 보통 이 뭐 나랫밥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들이 집에 빠를 많이 만드는 거 알고 있는데 가정집에 이렇게 전문적인 바는 처음이에요. 술을 좀 즐기는 편이어서 신랑이 즐기는 편이어서 빠를 만들어 달라고 미리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 설계를 해달라. 처음부터 저희는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한 잔씩 이거 인덕션 그리고 인덕션. 그러니까 보통 빤 이렇게 인덕션이만 없는데 인덕션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 보통 소주 먹을 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바글바글 끓여가면서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부부는 추운 겨울밤 보글보글 끓는 전골을 앞에 두고 소주 한잔 마시는 걸 가장 좋아한다는데요. 모든 부부의 로망이 아닐까요? 보통 여기서는 주로 뭐 전골 같은 걸 끓여서 네네. 한 잔씩 하시고 얘기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렇죠. 신랑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술 한잔 먹는 거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인덕션에서 요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유혜정 리포터가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남편은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겨울 대표 간식 군고구마를 만드는 중입니다. 생고구마를 포일로 싸서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촉촉하면서도 달달한 군고구마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 작은 힐링으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잘 익은 군고구마 맛보실래요? 부부가 2층을 더욱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테라스 공간 때문. 독특하게도 지붕은 없고 액자처럼 보이는 창문만 있는 이색 공간인데요.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갓 구워낸 군고구마를 먹으니 부부가 2층 테라스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보다시피 이렇게 우리는 하늘이 여기 천정이 없고 오픈되어 있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천정을 꼭 해야 지붕이 있어야지 집을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냥 하늘 보면서 자연 그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자연을 만끽하고 하늘을 항상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을 하였고요. 밑을 보시면 바닥은 사구석이에요. 이게 사구석을 다 커트를 해가지고 보통 가정집보다는 백화점 앞이나 큰 건물들 앞에 있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집에 사구석을 까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 풍경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게 데코 타일보다는 사구석이 훨씬 더 어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겠다 해서 중간에 계획을 바꾼 거예요. 영화 보는 공간도 계획하고 있다는데요. 부부의 로망을 담은 블랙 앤 화이트 하우스. 키우는 강아지까지도 거물 정도로 부부의 못 말리는 흑백 사랑.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이 집을 둘러보니까 정말 참 재밌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이 집에서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앞으로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정원이에요. 돌도 제가 하나하나 갖다가 손수 다 만들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 정원에다가 봄 되면은 꽃도 야생화도 더 갖다 많이 심어놓고 나무도 더 많이 심어놓고 그래가 힐링을 즐기고 싶고 나중에 우리 애들이 여기 와서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맛있는 음식도 서로 나눠 먹고 우리 마누라랑 같이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 행복이 꼭 이루어지길 제가 간절히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집을 재미있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든 김봉철, 조정난 부부. 사랑하는 아내와 데이트하듯 살고 싶은 로망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는데요. 매일 즐거운 웃음이 나는 집. 여기는 괴산 후정리 전원주택입니다. 우리 집은 블랙 앤 화이트 마이 멘션.